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덕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지난 5월 8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서울 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 과정 설명과 그리고 공개 질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회의 최재관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전 양평군수 정책비서관 이정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이미 내용을 확인하셨겠지만 지난 국토부 발표를 보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노선과 전혀 다른 노선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애탁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에서는 강상면으로 최종적으로 종점이 발표된 것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질적 교통 분산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최종 확정 전까지 얼마든지 검토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 과정에서는 많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그간 검토된 적이 전혀 없었던 노선이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하필이면 신규 종점인 강상면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장모 그리고 사촌 그리고 동업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소유한 필지가 있는 곳일까요?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옛말에 외밭에서는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그리고 오얀 나무 밑에서는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는 것은 우리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작금의 사태를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결정이라면 바로 잡을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변경 과정과 관련해 위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리고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정당성이 확보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오랫동안 검토해 오신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입니다. 예, 저희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지난 5월 8일 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깜짝 놀라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양평의 두물머리라고 하는 국민 관광지가 아주 그 교통이 주말이면은 거의 교통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염원해왔던 서울과의 고속도로 교통을 계속 요구해왔었는데 그게 그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 쪽으로 항상 나는 것으로 거의 10여 년 이상 알려져 왔었고 그 예타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갑자기 5월 8일 공개된 그것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지역에서는 제대로 공개되지조차 않은 그곳에서 봤을 때는 전혀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강상면으로 병산리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담당 공무원조차도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 사실들도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오히려 확인할 정도로 그 정도로 비밀리에 이것이 진행됐다라는 것이 이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출발하게 된 계기가 바로 양서면 두물머리의 교통 대란 그리고 거기 조안면이라든지 남양주 북한강 일대의 교통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쪽 방면으로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지금 그 국토부가 내놓은 안, 일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안은 오히려 거기에서 훨씬 아래쪽으로 강상면 해서
거의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속도로로 한 5km 이상 내려오고 그리고 노선도 실제 처음 노선보다 2.2km나 늘어나는 그런 노선도 길어지고 멀어진 그런 노선으로 됐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래 얘기했던 교통대란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새로운 종점 그곳이 우리 김건희, 최은순 그 일가가 있는 그 땅하고 연결이 그 인근으로 연결이 됐다는 것이 지역에서는 더더구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문점들이 많은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처음에 예타할 때는 뭐 1조 4천억 나중에는 1조 7천 뭐 거의 1조 8천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 깊은 논의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노선이 변경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 철저히 조사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수 전 양평군수 정책비서관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전 양평군청 정책비서관 이정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5월 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보게 되면 종점지가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이 됩니다. 이는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전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노선입니다. 둘째,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본래 취지는 육번국도의 교통혼잡 완화입니다. 국토부는 현지 여건, 교통량 분산효과,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서 노선 최적화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양평의 현재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일 뿐더러 본래의 취지와는 더더욱 동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지가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의 초과 부동산이 종점지 인근에 있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 충돌 문제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면 수년간 양서면으로 예정되어 있던 종점지가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변경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평 국민에게 도움이 되며 오로지 도로 이용객이 편안한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현 소장께서 기자견문을 요약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신 강득권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민생경제연구소라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양평에 사는 분들로부터 실제로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양평으로 이사갈 때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조감도까지 붙여놓으면서 양서면 쪽이 이제 송파 쪽에서 또 서울 강동권에서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은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지만 이제 굉장히 서울로 가기 편하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리 살아 와서 실제 이사까지 갔는데 어떻게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땅이 최소 확인된 것만 무려 17필지가 있는 곳에서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으로 종점이 급 변경될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비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제보가 있었고 그다음부터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이나 이정수 보좌관님들께 제가 연락을 드려보니까 이분들도 이미 지난 그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던 아니나 그리고 정동균 민주당 소속 군수가 4년간 군정을 할 때 단 한 채라도 노선 변경안이 논의된 적이 없답니다. 그것은 정동균 전 군수께서 얼마 전에 1호신문에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득권님과 함께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제보들이 저에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양평에서 김건희 일가의 땅이 문제가 된 것은 공흥지구,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공흥지구에서 완전히 위험해지고 피고인을 김건희 오빠로 바꿔치기 하는 중대한 비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땅이 투기했다고 보여지거나
차명부 의혹으로 했던 게 무려 4개의 땅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재산 신고를 한 거 보면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된 곳에 무려 12필지의 땅을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 일가가 또 차명부 의혹까지 했던 5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7필지의 땅이 강상면 500m 종점이 급변경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선 전에 또 하나 문제된 게 강상면의 교평리라고 병산 옆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차명부 의혹으로 무려 25억이나 최은순 일가가 다른 사람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또 땅이 있습니다. 거기도 차명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만약에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땅이라면 이분들은 지금 고속도로 종점 급변경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시세 차익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김기현 당대표의 투기 의혹에 버금가는 살벌한 지금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자님들께서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기자회견 한 거니까 나중에 함께 저희랑 추적해 주시면 분명히 매우 중대한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 세 명의 브리핑 이 정도 마치고요. 임세은 소장께서 기자회견을 요약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급하게 변경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인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특혜는 이번에도 우연입니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서울 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건설될 서울 양평 고속국도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어 총 연장은 기존 26.8km보다 2.2km 늘어난 총 29km가 됩니다. 그동안 서울 양평 고속국도 건설 사업은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인 2022년 7월 양평군이 세 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를 했고 그중 하나가 강상면 병산리 이 종점 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강상면 병산리 이 종점 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 사촌 조카, 그리고 동업자 최 씨 소유 토지, 김건희 씨 종중 땅 등 수천 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로 급하게 변경한 이유가 병산리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연입니까? 네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이 지역 주민들도 모른 채 급변을 했는가? 두 번째, 국토부는 왜 기존 입장을 바꿔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을 했는가? 세 번째, 교통정체 해소라는 원래 목적과는 더 멀어지는 노선 변경이 아닌가? 넷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인물이 겹치나?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백브리핑장으로 이동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